수술은 잘 되었지만 중추신경인 척수신경이 손상되었습니다. 최대한의 기능 회복을 위해 꾸준한 재활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보, 우리 지금 국립재활원에 왔어요. 국립재활원 재활치료가 최고래요. 열심히 재활해서 빨리 집으로 가자. 신전 손상으로 인해 마비를 입은 경우 감각이 소실되어 피부가 손상되기 쉽습니다. 재활을 위해서는 욕창을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합니다. 간호사가 알려주는 건강과 재활 가이드, 욕창 예방의 12가지, 국립재활원 간호과. 아, 힘들어. 체위 변경 시 또는 평상시에도 2시간마다 피부 상태를 잘 확인해주세요. 안 보이는 등이나 엉덩이 부분은 거울을 이용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맞아.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내가 신경 써야지. 실변 때문에 엉덩이가 습하기 쉬워지니 조심해야지. 특히 자세에 따라 욕창이 잘 발생하는 부위는 자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신경 써서 확인해야 하는 부위가 어디죠? 반듯하게 누웠을 때, 엎드려 누웠을 때, 옆으로 누웠을 때, 앉아있을 때 받는 압력이 달라요. 욕창이 잘 생기는 부위의 피부를 자주 확인하시고 욕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힘든데 대충대충 해요. 간호사 선생님 말 못 들었어요? 청결하게 관리하고 보습을 유지해야 욕창이 예방된다잖아요. 맞아요. 특히 대소변을 본 즉시 청결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네, 피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누워야지. 무슨 소리야? 왼쪽 다음은 반듯하게 아니야? 왼쪽 다음은 오른쪽 아닌가? 체위 변경표 확인하셨나요? 익숙해지실 때까지는 체위 변경표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아, 맞다. 그것 봐. 반듯하게 오른쪽, 왼쪽. 반듯하게. 그렇네. 깜빡했어. 체위 변경표대로 하시면 순서를 깜빡해도 시간대별로 확인이 가능하니 잘 지켜주세요. 또 하나. 체위 변경표처럼 하더라도 혹시 피부가 손상된 부분이 있다면 그쪽으로는 체위 변경을 하지 않는 것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머, 어떡해요? 엉덩이 부분이 빨갛게 됐네. 간호사님께 얼른 말해야겠어요. 그럼 욕창이 생긴 거예요? 내가 너무 침대를 세워달라고 해서 아래로 미끄러져 쓸렸나 보네요. 앉아있을 때 침대를 30도 이상 높게 세우면 몸이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마찰과 압력으로 욕창이 생기기 쉬워요. 맞아요. 알고 있었는데 깜빡했어요. 앞으로는 알려주신 대로 잘 실천해서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더 조심할게요.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나도 더 신경 쓰고 조심할게요. 욕창 예방을 위한 공기 매트리스의 공기량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욕창 방석의 공기량은 어때? 확인해줘. 당신이 휠체어 탈 때 아까 손 넣어서 점검했어. 공기량이 1인치라고 하던데 충분하지? 잠시만. 공기가 빠졌네. 채워야겠다. 그래도 욕창 예방 방석에만 의존하면 안 되고 자주 상체를 앞으로 숙여서 엉덩이 압력을 줄여줘야 한대. 그것도 습관화하자. 이렇게? 자세를 바르게 고쳐줄게요. 당신도 힘드니까 좀 쉬어요. 어젯밤 여러 번 소변 확인하느라 잠도 잘 못 잤을 텐데. 30분 지났네. 잠깐 자세를 바꿔서 압력을 좀 줄여주자. 잠깐만,
이것만 마저 읽고. 아니요. 잠깐은 없습니다. 15분에서 30분마다 엉덩이 부위에 압력을 분산하지 않으면 욕창이 쉽게 생길 수 있어요. 욕창이 생기면 오래 입원하셔야 하고 재활치료도 못 받게 돼요. 쿠션을 이용하면 압력을 줄여준다고 하니 안심이 되네. 보조도구를 사용할 때는 보조기나 배액관 등이 피부 접촉 부위에 눌리지 않도록 수시로 관찰해주세요. 먹기만 하니까 살만 찌는 것 같아. 그래도 회복하려면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수잖아. 단백질이나 비타민을 골고루 섭취해야 한대. 목이랑 어깨가 뻐근한데 좀 주물러주면 좋겠네요. 아이고, 잠깐을 쉴 틈을 안 주네. 응? 손상된 피부나 돌출 부위는 강하게 문지르거나 마사지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어떡해? 발이 너무 찬데 더운 물로 찜질 좀 부탁해. 내가 준비해 올게. 당신이 최고야. 문이 열리네요. 감각이 없는 부위에 찜질을 하거나 전기 매트를 사용하는 것은 화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어머, 저렇게 화상 입은 줄 몰랐어요. 큰일 날 뻔했다. 그 외에도 낮은 온도에서도 화상을 입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거기까진 생각 못했어요. 주의해야겠네요. 한 개비 정도는 괜찮겠지? 여보, 담배는 안 된다잖아요. 이번 기회에 담배를 끊어요. 담배의 니코틴은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손상된 피부의 회복을 지연시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 재활에 임해야 합니다. 거봐요. 간호사님께 들켰네. 담배 끊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또 재활 스트레스 받을 때 자꾸 담배가 생각나고요. 금연 상담사와 연계해드릴 수 있어요. 금연 프로그램도 재활처럼 해보시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재활을 위해 금연도 해볼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재활 훈련은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만 하루가 다르게 회복되는 걸 보니 의지가 생깁니다. 재활하는 동안 생기는 욕창 때문에 더 힘들어진다는데 초기에 욕창을 예방해 재활을 잘할 수 있었어요. 욕창이 발생하면 환자분에게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며 입원 기간이 연장되고 재활이 지연됩니다. 간호사가 알려주는 욕창 예방 12가지를 잘 실천하시어 조기 사회복귀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